경기도 고양시.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줄 밥상이 있다는데요. 한 입 먹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빨간데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 바다에서 갓 잡은 그런 향, 신선함.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싱그러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 주꾸미입니다. 아하. 야 이건 쉽네. 오. 화끈한 불맛을 더한 주꾸미. 혓바퀴를 자극하는 알싸한 양념과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야 이거 무조건 맛있겠네. 없던 식욕도 되살아나게 만드는 붉은 양념 한 판. 오 일본은 영양 가득 철판 주꾸미 볶음 되겠습니다. 봄을 맞아 활력이 넘치는 주꾸미, 그 맛은 어떤가요? 수프향이 딱 올라오면서 달달한 맛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바다의 맛이 이제 뭐 입안에서 계속 맴도는 맛? 봄철에 살이 오른 주꾸미는 영양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DHA 등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혈액을 맑게 하여 고혈압, 또 뇌졸중, 동맥경화 등과 같은 혈관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주꾸미 볶음,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화려한 불맛의 세계로 이끌어줄 주인장. 우선 밀가루를 묻혀서 싹싹 비벼주면 빨판 사이사이에 들어찬 불순물들이 빠집니다. 밀가루로. 다음은 주꾸미 볶음의 핵심인 양념장. 아니 근데 재료가 생각보다 단조롭네요. 많이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맛을 깔끔하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깔끔하게. 그렇지요. 주인장의 26년 노하우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해산물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줄 생강과 감초를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주인장의 수상한 행동. 다진 마늘 같기도 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 마늘 아니에요. 마늘. 뭐야 뭐야. 지금 뭐 드신 거예요? 우리 집 핵심 포인트인데 손님이 드시면은 바나나? 바나나? 아하 힌트 한번 시원한데요? 바나나? 내친김에 양념장의 비법 공개! 바나나입니다! 아니 근데 매콤한 양념장에 바나나가 웬 말이에요? 달달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 곳으로 뭉쳐주는 전분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향을 내주고 주꾸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1년 365일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야 하는 양념장. 계절을 타지 않으면서 단맛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무단히도 연구한 끝에 탄생한 주인장표 특별한 비법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시작된 주꾸미 조리. 와. 오잉? 근데 왜 왔다 갔다 한 곳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대본을 프라이팬으로 볶아서 주꾸미 모양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직접 불하고 주꾸미가 부딪히게 해서 연기로 흡연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선진상에서 참숯으로 직접 구워서 참숯향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장님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3단계 불맛을 입혀주는 게 바로 화끈한 주꾸미 맛의 비법. 맛깔스럽게 익은 철판 주꾸미 볶음. 매콤한 맛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갈 출구도 없다나 뭐라나. 되게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매운데 계속 당기는 맛?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와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봄바다의 왕 철판 주꾸미 볶음이었습니다.